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솔솔 최사쌤입니다. 예! 자, 오늘은요. Part 3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Part 3랑 Part 4 같은 경우는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리뷰하는 방법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서 많이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곤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3라고 하면요.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듣고 문제를 푸시게 되는 거죠. 2인 대화가 가장 기본이지만 3인 대화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총 39문항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13세트나 되죠. 32번에서부터 70번까지 여러분 계속 이 Part 3를 반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Part 3에서부터는 뭐 질문이랑 선택지 ABCD를 미리 읽어두고 키워드 작업을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지루하고 그 고루한 작업을 100번까지 사실은 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9문항이나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지루하고 긴 파트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문제와 선택지를 잘 읽어두셔야 되고요. Part 2에서 좀 많이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거기서 멘탈이 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 흔들리는 멘탈을 잘 잡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부터 잘 풀면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멘탈 관리도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의도 파악 문제도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이 말한 것의 의도는 뭐야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리고 시각 자료라고 해서 그래픽을 보시고 문제 푸는 것도 들어가 있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인 대화 등의 문제 유형으로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사랑 관련돼서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상생활이랑 관련돼서 내가 어디 놀러 갈래? 뭐 박물관을 갔어? 나는 다음 주에 출장을 가야 돼? 정말 여러 가지 대화 유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2인 대화뿐만 아니라 3인 대화, 의도 파악, 그리고 시각 자료까지 39문항으로 정신없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공부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 좀 익혀서 가자. 아니 그냥 여러분 집에 굴러다니는 토익책 한 권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 책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그냥 LC Part 3 부분 한번 보십시오. 웬만하면 여러분 Part 3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유형들 거의 다 정리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셔서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을 보시고 그제서야 화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냐라고 해석하시는 거랑 미리 보고 가서 시험장 딱 가서는 그냥 What mainly discussing? 이 부분만 보자마자 아 이거 주제 목적이네 라고 파악하는 것은 미묘한 차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팁이 될 수 있어요.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장 가서 그제서야 읽고 해석하시기보다는 키워드를 빨리 보시면서 질문에서부터 시간을 단축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택지를 파악하셔야죠. 선택지 ABCD를 딱 보면서 키워드를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위주로 봐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번에서 at a supermarket, B번에서는 at a furniture store, C번은 at a restaurant, 그리고 D번에서는 at an advertising agency라고 들어가 있다면 at, 이거는 안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빠르게 그냥 아 슈퍼마켓이구나, 가구 판매점이구나, 레스토랑 식당이구나, 광고사구나 라고 중요한 키워드만 딱딱딱 잡아서 넘어가는 거 그거 연습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질문도 충분히 보셨을 거고요. 선택지 ABCD에서도 키워드 작업을 하셨죠. 자, 이제 원어민이 샬라샬라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시선은 바로 첫 번째 문제로 올라가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들리는 거를 잘 캐치하면서 정답 체크하시고 2번 빨리 내려와서 키워드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정답 체크하시고 3번으로 빨리 내려와서 또 정답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리듬 타기죠. 순서, 내가 시선을 어디다가 둬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서 정답이 들리면 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유형 잡았고 ABCD 키워드 잡았습니다. 원어민이 이야기를 딱 해줄 때 1번, 2번, 3번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은 원어민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줘요. 그 질문을 읽어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트로 넘어가서 질문과 키워드 따다다닥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신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답을 찾으실 때에는 paraphrasing
포인트를 찾으시면 되죠. Part 2에서는 비슷한 소리가 들리거나 또 동일한 소리가 들렸을 경우에 오답일 확률이 쭉 올라갔었는데 Part 3랑 Part 4에서는 오히려 비슷한 소리 따라갔을 때 정답일 확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래서 쌤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라 약간 감으로 푸는 경향이 있어요. 이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정답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리듬과 감을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패러프레이징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들이 나왔는지 예시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I need to solve this problem. 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들어가면 뭐 정답지에서는 dealing with an issue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solve라는 게 해결하다 라는 건데 deal with도 해결하다 라는 뜻이고 problem, 문제, 그리고 issue도 같은 뜻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다른 단어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I need to solve this problem 이라고 했을 때 선택지 ABCD에 똑같이 뭐 need to solve this problem 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LC의 이해시험이 아니라 청력시험, 청각시험 정도가 될 겁니다. 너 이 단어가 들렸어? 들린 단어 확인해. 이거는 정말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 바꾸기, paraphrasing이 많이 되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This is free of charge for our members. 우리 고객님들, 회원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free of charge, 무료입니다 라고 들어갔을 때 정답 부분 찾아가 보시면 항상 complimentary 라고 해서 무료의 아니면 at no cost, at no charge, at no fee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정답이죠. 무료라고 할 때 free, 그냥 free 라고도 하지만 complimentary, at no cost, at no charge, at no fee 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것들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을수록 Part 3와 Part 4에서는 유리해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조금 더 Part 3, Part 4에서 유리해지려면 LC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강해지셔야 되고요. Paraphrasing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단어와 Paraphrasing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리뷰 방법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것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쌤, 제가 2인 대화까지는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세 사람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거 3인 대화라는 거를 제가 좀 미리 알 수 있는 팁이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본문 대화를 읽어주기 전에 Questions 1, 2,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라고 읽어줘요. With three speakers. 세 사람이다 라고 읽어주기 때문에 딱 듣자마자 아, 이거 3인이구나. 아,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 우리 3인 대화에서 의도파악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나 있다 보니까 행간을 잘 읽으면서 이 대사를 쳤을 때 무슨 의도로 물어본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어서 의도파악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의도파악 문제는 이 따옴표 안에 주어진 문장이 있을 건데 그 문장을 직역 해서 어 왠지 이게 정답일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선택지를 고르시면 땡!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주어진 문장을 보고 선택지 ABCD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으면 그건 RC 문제죠.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LC 문제로 출제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행간을 잘 읽어주시고 문맥 파악을 잘 하셔야지만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각 자료가 있죠. 그래픽을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건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도 팁을 드리자면 그래픽이 뭐 표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수증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도 형태라든지 일기 예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선택지 ABCD, 그래픽이랑 관련된 문제의 선택지 ABCD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선택지 ABCD에 적혀져 있는 정보 있죠. 걔네들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왜냐면 이게 들리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아, 선택지 ABCD에 적혀져 있는 정보가 그래픽에도 적혀져 있을 건데 그걸 제외한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라든지 어떤 표시를 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시각자료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뷰하는 방법 같이 보셔야 되겠죠. 가장 먼저 1번, 딕테이션 안 할 거예요. 받아쓰기는 part 1이랑 part 2로 충분하니까 이제 여기 와서는 여기서도 받아쓰기 하기 시작하면 너무 지쳐버리거든요. 바로 스크립트로 넘어가실 건데 스크립트 보시면서 정답의 이유가 되는 문장에다가 현관펜 표시 좀 하십시오. 다른 거 다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이거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이 문장 때문에 이게 정답이구나라고 현관펜 쫙 들어가고 뭐 30몇 번, 40몇 번 이렇게 번호 표시까지 하시면서 아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정답이 나오네라는 거 감을 익혀주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됐는지도 보셔야 되니까 정답의 이유 단서에다가 현관펜 표시는 꼭 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단어라든지 모르는 표현 나오면 당연히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패러프레이징을 노트에 따로 정리하시면 훨씬 좋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뭐 I need to solve this problem 이라는 게 dealing with an issue 라고 패러프레이징이 된다라고 알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약한 패러프레이징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걸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으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생략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또 역시나 입이 바빠져야 됩니다. 원어민 따라서 한 문장씩 따라 읽어주시고 전체 문장을 원어민의 속도에 맞춰서 동시에 따라 읽기. 우리가 이걸 또 SS라고 하거든요. 동시 읽기라고 하는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 읽기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해주시고요. 쉐도잉 가능하시면 당연히 하시면 좋지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 다시 한번 전체를 들으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이미 정답 표시 다 되어져 있을 거고 패러프레이징 포인트 다 여러분들이 익히셨을 겁니다. 다시 풀어보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 패러프레이징의 포인트를 잘 듣고 그 순간에 리듬을 타면서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화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답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3 공부 방법과 또 리뷰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까지 조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으시죠? 원래 여러분 LC는요 문제 풀고 뭐 강의 듣고 이러는 게 1이면 리뷰하는 게 3이거든요. 리뷰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돼요. 생각보다 이 리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리뷰만 꼼꼼히 하더라도 문제를 풀고 강의 듣고 이건 정말 기본이고요. 리뷰를 꼼꼼히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6개월 뭐 1년 걸릴 거 정말 빨리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Part 4 관련돼서 공부 방법과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